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. 무조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진짜 사치라도 써서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.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.08% 올랐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0.5%로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이게 1억 5천짜리 생기고 2억짜리 생겨야죠. 능력껏 사는 거예요, 능력껏. 어떻게 모든 사람들 다 간만에 사살 수 있죠, 어떻게. 나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40이 아니라 50이 돼도 20억짜리는 못 사요, 제대로 생활해서는. 물려받은 걸로 시작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. 부의 세습이 너무 심해 지금 한국은. 전 국민의 세금으로 강남에 집중적인 인프라가 투자가 됐고 그 집값 상승을 경험을 했고요.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서비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. 한 달에 1억 올렸는데 10억만을 건너냐고 1년 만에 10억을 왔잖아요. 10억 올려 10억만 세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한 0.3 정도 되고요. 반면에 이제 OECD 평균은 한 0.6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자꾸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보유하는 게 싸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양도세도 많은 감면 혜택이 있고 심지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까지 다 상쇄할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하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이번에 발표하는 거 풀이야. 이게 결론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뭐냐면 당신 돈이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. 돈 있으면 부동산 사는 거고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네가 머리가 좋으면 해. 서울이 아파트면 거의 그냥 부르는 게 10억인데 로또가 1등이 돼도 10억이 힘든 상황에서 화가 나죠. 항상 얘기하면 있는 놈들은 좋겠네. 없는 사람들은 아예 꿈꾸기가 힘든 세상이죠. 그래서 포기한 지 오래죠.